그동안은 중국과 참 연결이 많이 됐었는데 어제 시장은 또 약간 다른 모습이었죠. 중국의 부진 속에 그래도 우리 시장 1%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 오늘도 연결이 될지 오늘 시장 어떻게 진행이 될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염정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도 어제에 이어서 상승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어제 시장만 보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느낌이다라는 모습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네, 뭐 일단은 전일 미국 증시도 사실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하면서 사실 오늘도 국내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좀 모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조금 막혔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또 뭐 외국인 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기관에 어제 양 매수가 좀 이어졌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므로서 3000선을 다시 또 회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인이 3거래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도 1000선을 다시 회복을 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좀 지수를 견인할 수 있었던 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섹터로 외국인이 투급이 들어왔다는 점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코스닥에서도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바이오 섹터가 좀 반등을 했는데요. 뭐 이제 뭐 백신에 대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노바백스 백신 승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진단키트조 관련해서 위드 코로나에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섹터에서 진단키트 쪽이 좀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좀 시도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행히도 지금까지 좀 쉬어갔던 섹터들도 다 같이 좀 한 번씩 움직여준다는 것은 그래도 시장에 힘이 조금은 남아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같은 경우에는 대외변수로 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한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이 어느 정도 빠르게 속도를 낼지에 대한 부분이 또 한 번 증시를 조금 누르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또 예상을 하지만 장 마감까지 오후장에서는 또 어떻게 변동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가시면서 오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참 힘든 시기를 보냈던 반도체나 바이오 쪽이 또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들이 특징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으로 다시 한번 좀 지켜볼 만한지 오늘장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네, 뭐 시장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갔던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서 시장에서 원하는 섹터는 어떻게 보면 좀 따로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던 부분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NFT 관련된 움직임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테마적인 성격이 있지 않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상자산 뭐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는 NFT 뭐 그리고 메타버스, 엔터, 뭐 게임 다 같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생태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관련 종목들 좀 변동폭이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인 관심도 괜찮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하나씩 발표는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종목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좀 무거운 종목들이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은 좋지 못한 반면에 뭐 게임주라든지 컨텐츠주 그리고 엔터주 쪽으로는 조금은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의 움직임도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게임주 쪽에서는 오늘 뭐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등이 실적을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서는 장 초반에 가장 시장이 핫한 부분이 카카오페이 상장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체 물량의 일반 물량의 전체 물량을 균등 배정으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상장일인 오늘 그 유통 물량이라든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균등 배정 물량이 어떤 식으로 쏟아져 나올지를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이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카카오페이 상장에 대한 분위기 상장 첫날에 대한 분위기로 시장이 좀 뜨거울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배정 받으신 분들은 장 초반에 좀 추세를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